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가져가야 할까요? 내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일에 급락을 딛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코로나19 진단기 관련주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2차 유행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코로나19 진단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DLN링커, 액세스바이오가 상한가, 바이오니아가 11%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진단기 관련주들은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크게 상승한 위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거나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온다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내일 상승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국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17% 급락한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장대 음봉 다음 날 오늘 코스닥 지수가 2.31%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형적인 인태형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런 인태형 형태는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내일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홀실적이 나온 종목 중 오늘 코스닥 지수처럼 인태형이 발생한 종목 위주로 매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